검찰의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결론,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씨 연루 의혹,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리하자라는 결론을 검찰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능력입니까? 이미 주가 조작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수많은 김건희 씨의 계좌, 통정 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 씨가 단순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진실을 유독 검찰만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소환쇼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시 김건희 씨 발언처럼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결론을 또 미뤘습니다. 국민이라는 학교 이름, 대학이라는 지성의 상징이 안타깝습니다.